아, 강의도 느낌이야? 그 꽃을 좀 가벼운 느낌인 것 같아. 이거는. 꽃을 맞아. 약간 쌉싸름해요? 그것도 꼬들맹이 되니까 꼬들맹이지. 쌉쌀. 그리고 양념은 양념인데 하여튼 이거 민들레는 평생 처음 먹어봤잖아. 그래서 하여튼 평생 처음 느끼는 맛이 있긴 있어, 형님. 그 무슨 맛인지 표현이 안 돼. 네. 민들레 김치.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해물겉절이. 의미도 먹을까? 해물겉절이. 의미도 먹을까? 해물겉절이. 오징어가 낙지인가?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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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 낙지만 이게 전복이에요? 낙지하고 조개. 아 조개. 낙지 조개. 이거 또 전복도 있고. 네. 센데. 거의 뭐. 왜 세요?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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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한지 얼마 안 되는 겉절이란 얘기죠? 네. 낙지 들어가고 소라가 들어가. 네. 한감 갈래? 네. 이놈 거다. 너무 커. 욕심내지만 이놈. 너무 좋아, 정훈씨. 아니, 글쎄요. 그럼 이거 다 이게 동시에. 아,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게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김치가 되어서. 오빠, 빨리 주시면 안 돼요? 빨리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유인은. 어, 나도 침 넘어가. 나 지금 빛깔이 너무 예쁘다. 치를 좀 덩어리 입고. 카메라 좀 보여드리고. 진짜 빛깔 이쁘다. 아, 잠깐만. 왜? 아, 자, 잠깐만. 또, 또. 살아있는 낙지가. 어? 바다가 막 들어오나? 오빠, 그리고. 달지 않은 겉절이? 아, 반지 없고. 그러니까 매번 먹던 달달한 겉절이가 아니에요. 진짜로. 여기에 자, 가자. 와! 색깔 봐. 묵은지? 묵은지다. 딱 봐도 그냥 부서지겠다. 와우. 야. 그냥 다 먹을 거야? 오미. 짜지 않을까? 아, 가운데 필요가 없어요. 아우. 굉장합니다. 힘들게, 사람 좀 힘들게 하지 마. 감사, 한장만 말 잘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거 이거. 나보고 살아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방송을 하겠는데, 살아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형, 이걸 어떻게 먹어? 이 정도. 이거 만든 장인도 저렇게는 안 먹는다. 자, 여기, 자. 자. 와, 이제 그냥 더, 그냥 떨어뜨려. 진짜 것 같아, 진짜 것 같아. 밥은 있어야 되는데. 밥은 있어야 되는데. 새우보단 안 짜. 약간 맛있는 간된장에다가 김치 넣는 것 같아. 맛있죠?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와. 이건 뭐지? 뭐지, 이건? 이거를 밥에. 와! 야, 엄청나! 썼구나. 이거 우리 약간 그 느낌이야. 와. 전복 짜라치는 거 본 적 있거든요. 이거 고추기름인가? 몰라, 고추기름이지. 뭐 참기름 같은 거. 장보가 아예? 아, 예. 오프닝 때랑 고리 조금씩 이제 나오시는 거. 고추기름은 고춧가루. 예. 그리고 마늘하고. 고춧가루. 와. 통통하다, 소리가. 그치, 이거지. 오빠, 이건 진짜 맛있어요. 이건 진짜 맛있어. 간장이 좀 이게 맞죠? 이거냐? 형, 이거예요. 이거야. 형, 이거야. 아니, 이거는 선배님 개발하신 거예요? 아니면 있는 음료리예요? 우리도 지방 가서 먹어보고는 네. 또 요대를 한번 이렇게 좀 실험을 해보지. 어느 지역? 이것도 호남 지역이에요. 야, 이거는 와, 이거다, 이거. 신개발이야. 아, 어떤 이렇게 새우 통통한 그 식감과 이건 혹시 방송용이라고 이렇게 뭐 맛있다고 해주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지. 안 그래요. 와, 선배님 진짜 이거 완전 대박이다.
이건 여자들이 특히나 또 좋아할 만한. 이게 지금 몇 개째 먹는 거야, 이거 새우만.